여기서 정말 이게 굉장히 저 중요한 것이 점점 과격해진다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점점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이 과격한 행동을 줄이려면 여자가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. 남편이 욱할 때 나도 같이 욱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빨리 상승 일로로 그렇죠. 가게 되면서 네. 이때 되게 나오는 게 폭력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상황적 폭력이냐 아니면 인격적 폭력이냐 이거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.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. 서로 네. 옥신각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밀치고 당기고 이렇게 상호성이 있고 끝나고 났을 때 아 미안해 내가 정말 너무 지나쳤네 이렇게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면 이건 상황적 폭력이라고 해서 여자가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남편이 아내의 영향을 좀 받아주고 네. 이러면 가라앉을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심각하고 이거는 그냥 뭐 대화의 방식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은 일방적인 폭력에 그 중에서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. 맹견형이 있고 막 와와와와 흥분해서 때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독사형처럼 때릴 때 오히려 차분하게 기분이 가라앉고 말도 차분차분하면서 예, 상대를 길들이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할 때 그때는 이것은 부부 대화법만 바꿔서는 네. 어렵습니다. 더 깊은 그렇죠. 아주 예, 인격적인 남편을 바꿔야죠.